이거 술 술병으로 이거 뒤로 이거 고정해 놨는데 약간 얼굴에 이 술병이 이 보여요? 그 술병 이거 위에 이게 비쳐가지고 자꾸 딴 거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또 피부가 약간 올라와가지고 날이 풀리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기관지도 좀 안 좋아지고 또 피부에 트러블이나 이런 게 좀 많이 올라와서 지금 이제 어두워서 티는 안 나는데 여기 막 흉터들이 되게 되게 많아요. 오늘 압출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요즘 피부 아마 좀 피부 예민한 사람들은 많이 뒤집어질 텐데 아 미세먼지 탓이라고 아무튼 오늘 주종은 하이볼입니다. 오늘 그래서 위스키를 총 5개를 사왔어요. 그래서 지금 한 잔씩 맛보고 있다가 또 술이 들어가니까 아, 나 왜 술이 들어가면 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지 모르겠어요. 제일 첫 번째로 생각이 나. 그래서 보통 그러니까 라이브를 하면서 술을 마셔야 되겠다가 되는 게 아니라 술을 마시고 있다가 여러분이 생각나서 라이브를 킬 때가 많아요. 오늘도 똑같고 그래서 오늘 피부과 들리고
오는 길에 위스키랑 탄산수 좀 사고 왔어요. 뭐하는 오늘 저는 한 끼밖에 안 먹었습니다. 원래 디톡스를 이제 피부 뒤집어졌을 때 제일 효과가 좋은 게 디톡스인데, 디톡스를 하면은 피부가 괜찮아져요. 장도 깨끗해지고, 물론 그만큼 단점이 이제 뭐 영양분이나 속은 좀 속? 좀 부실해지긴 하는데, 그래도 몸이 좀 리셋이 돼가지고 디톡스를 했어야 되는데, 오늘 제가 요즘 밤낮이 바뀐 건 아니고 잠을 잠을 청하는 게 아니라 약간 기절하듯이 잤다가 눈 떠지면 그냥 일어나고, 약간 그래서 지금 뭐 밤낮이 없어요. 아예 뭐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다가 여러분들 생각나서 왔습니다. 나도 술 그만하고 싶은데 모르겠어요. 중독일 수도 있는데 근데 어떻게 이게 내 행복들 중 하나인데, 그렇다고 막 술에 빠져서 살지 않으니까 조금은 양해를 해줘요. 얘 없어도 못 사는 건 아니지만 있으면 더 좋으니까. 나 이제 맥주는 맥주는 안 먹으려고. 맥주는 살쪄. 그래서 선택한 게 이제 하이볼인데. 최고. 아, 내가 맥주를 왜 못 끊나 생각을 해봤거든. 탄산 때문이었어요. 탄산. This is highball. 저녁은 한 끼 먹었어요. 한 끼. 아 맞아, 그때 뭐야 잠 얘기하다가 빠졌는데, 또 그 이 제가 졸리면 약간 배고파요. 아니면 약간 졸리면 배고파는 게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 요즘은 최근부터 약간 수비드 하는 거에 꽂혀가지고 이제 소고기도 수비드 해보고 돼지고기도 수비드 해보고 하고 있었는데, 수비드 한 팩이 남았었어요. 진공 포장을 해가지고 이제 수비드 한 5시간 4시간 정도 돌리고 냉장고에 넣어놨던 거, 그거 오늘 돼지고기 돌려서 그냥 흰 쌀밥에 뭐 김치랑 도라지 무침? 그거랑 와사비랑 이렇게 한 도마에 그냥 플레이트 해가지고 먹었어요. 뭘 수비하냐고? 아 형, 수비한다는 게 아니라 수비드라고 알죠? 수비드. 그 고온이 아니라 약간 저온에 도라지 무치를 수비하래요. 그 저온 조리, 저온 장시간 조리. 그 돼지고기로 해먹어가지고. 형 잘 지내요? 그렇죠, 고기 수비드. 아미들이 술 작작 먹으라는데 어떡하지? 난 술이 너무 좋은데.
자, 허비 형 심심하면 일로 와요. 아, 우리 허비 형. 허비 형만한 사람이 없어요. 허비 형은 연락이나 여러분, 허비 형은 진짜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좋은 사람이고, 약간 남준이 형은 뭐라 해야 될까? 뭐야? 남준이 형은 뭐랄까? 약간 이 아니다. 아니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둘 다 비즈니스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약간 그 색깔이 다르다고 해야 돼. 그 모습이 멋있어. 아니다. MBTI가 다르다. 오늘 신나는 노래 바이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처지는 노래가 나오면은 뭐가 있을까? 너라 아 요즘 그 시티팝이 너무 좋은 것 같아. 허병 갔나? 요 정도는 나쁘지 않아. 허비 형 근데 알림 같은 거를 다 켜놨나 봐. 항상 라이브 하면 와주는 것 같아. 오늘 산 위스키. 에반 윌리엄스. 이거랑 아 막걸리는 안 돼. 머리 아파. 머리 아프고 살쪄. 제가 이제 그 미생물자 친구들은 그냥 나중에 생각하시고 이거는 제가 하이볼 타먹기 좋은 위스키를 잘은 모르지만 추천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얘 에반 윌리엄스. 아 이게 좌우 대칭이 돼서 나오는구나. 여러분들한테 좌우 대칭이 나와요. 아무튼 얘랑 그리고 예 조니 워커 블랙 얘도 괜찮고 예 선터리 이것도 있는데 이거는 뭐라 해야 될까 괜찮은데 가성비가 좋다고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유명하죠. 근데 가성비가 좋은지는 모르겠고 제가 뭐 아는 건 없는데 그냥 유튜브 보고 배우는 거죠. 요즘 다 유튜브로 배우잖아. 이 다음 얘 얘가 괜찮고 그리고 얘가 진짜 엄청 인기 많대요. 저도 이제 추천받아서 산 건데 이게 그 뭐 술 관련된 어플에서 평점이 되게 높고 호평을 받은 그런
지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오늘 그냥 하나씩 맛보려고 으다다다다다다. 아니야. 어? 이 그거잖아. 내가 그 지민이 형이랑 여행 갔을 때 그 한 노래잖아. 내가 생각했을 때 제일 깔끔한 술은 하이볼인 것 같아. 근데 하이볼이 그냥 위스키, 그다음 뭐 탄산수, 뭐 이거뿐만이 아니라 뭐 이제 막 진에다가 뭐 타고 뭐 잭다니엘에 콜라 타고 이런 것도 다, 뭐 보드카에 뭐 타고 이런 게, 이런 게 다 하이볼의 이 종류들이라고 하더라고. 자, 이게 저거 에반 윌리엄스였고, 얼음 리필 좀 해. 그리고 다음으로 먹을게. 일단은 와서 산타를 먹고 저거 먹고. 이제 얘를 한번 마셔볼게. 탄산수는 꼭 이, 그러니까 지금 얼음이 없어서 그런데 탄산수를 따를 때 얼음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것보다 옆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좋다고 합니다. 레몬즙도 살짝 있으면 좋을 것 같긴 한데, 넣고 빙그르르 올리고 내려. 이것도 유튜브에서. 블랙이 확실히 스모키한 향이 엄청 강하다. 좋네. 맛있다 이거. 오늘 느낌이 아니야. 이 나뚜나뚜가 나왔는데? 아니야, 나뚜나뚜야. 미안한데 오늘은 너의 날이 아니야. 미안해. 나 이것도 좋아하는데. 조금만 들을까? 왜 술 그만 먹으래요? 나 다 큰 성인이고 지금 나이가 응? 27인데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응? 즐기는 거지. 인생 한 번뿐인데.
내가 다시 태어나도 내가 뭔가 제2의 인생이 있는 게 보장이 되면은 내가 이렇게 안 하지. 여러분, 인생은 한 번뿐이고 되게 되게 짧고, 저도 인생을 다 산 건 아니지만 짧을 것 같아요. 나이가 먹었다고 해서, 아니다 이건 내가 함부로 뭔가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보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도 있으니까. 뭐 제가 지금까지 느낀 바로는 뭔가 와 진짜 우여곡절 끝에 이 나이까지 왔다 라는 말은 평소에 잘 안 하잖아요. 와 눈 깜짝할 사이에 벌써 내가 27이네 보통 대부분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빠르다고 생각하는, 짧다고 느껴지는 거. 벌써 3월이에요 3월이고 곧 내년이 될 건데, 적당한 나를 위한 즐김은 필요하다. 그런 거 없으면 어떤 낙으로 살아. 알지? 건강에 안 좋은 거.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는데도 하는 게, 내가 평생 살 거면, 평생 살 수 있으면, 만약에 술 이걸 안 해서 평생 살 수 있다? 그러면은 뭐 노력해야 하겠다만, 내가 언제 어디서 갈지도 모르고 내가 몇 살까지 살지도 모르는데 왜 내가 참아야 돼? 물론 선 넘는 행동을 하면 안 되겠지만 그래도 적당한. 아 내가 언변이 좋지가 않아서 뭔가 말을 이렇게 멋지게는 못하겠는데 나를 위한 낙이 필요하다. 아 이거 맛있다. 그래요 여러분들, 오래오래 삽시다. 여기 보여요? 여기 지금 트러블 보이죠? 여기 말고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엄청 많은데, 난 진짜 딱 하나 뭔가 부러운, 다른 사람들한테 부러운 게 있다면, 아 이제 솔직히 하나는 아니다. 부러운 거 되게 많은데, 그 좋은 피부, 타고난 피부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 너무 부러워. 난 진짜 열심히 관리한다고 관리하는데, 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 피부는 또 돈도 많이 들어 관리하려면. 그리고 뭐 음식 같은 거나 뭐 술 이런 거 조절하면 또 좋아지는데, 근데 그럼 뭐 어떻게 해. 그렇게 살 바에는 그냥 적당히 이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사는 거지. 적당히 피부도 안 좋아지면서 적당히 즐길 거 즐기고. 나 근데 내가 좋아해 눌러놓은 곡이긴 한데 왜 이렇게 모르는 곡이 많냐? 약간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들? 그
나는 노래를 끝까지 안 듣거든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들어요. 항상 좋아요를 눌러놓은 그 구간에서 랜덤으로 듣는데, 이제 초반 도입부가 좋은 것들 혹은 그냥 끌리는 것들 요런 거를 그냥 딱한 듣고 5초? 8초 정도? 듣고 바로 좋아요를 눌러놓는단 말이죠. 그리고 넘겨버려. 안 듣고. 그래서 이제 모르는 곡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또 시간 지나면은 또, 이거 내가, 아, 별로 안 땡기는데? 하고 지워요. 다시 지워버리고 약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익숙한 노래들은 또 지워버려. 근데 이제 안 그러려고. 오늘도 다시 운전하네. 나는 나를 찾아온 건지. 거리 곳곳을 환히 밝히고. 오늘 오늘도 미스터 조명들로 환하게. 나는 꽃향기로 가득해.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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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utiful Christmas Day. 이거 안 했나? 좋은 노래 있으면 좋은 노래 있으면 뭐 지금 끌리는 곡 있으면은 좀 크게 듣고 갑시다. 가시죠. 아 그리고 그 약간 존중해야 되는 사람이나 아니면은 나보다 위에 윗사람? 윗사람? 한테는 뭐뭐 합시다 라고 하면 안 되고 뭐뭐 하시죠 라고 해야 된대요. 그냥 알고 있으라고. 갑자기 생각났어. 방금 그 얘기 하다가 뭐뭐 하시죠? 뭐 합시다는 안 되고 뭐뭐 하실까요? 하시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Never let me go.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좋아. 근데 나인 줄 몰라. 근데 좋아요 있어. 여기까지 듣고 좋아요 누르는 거야 내가. 이렇게 뭔가 BPM이 끙 BPM이 빠르면 근데 왜 점점 흥이 오르는 것 같냐. 분명 아니랬는데 방금 되게 와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야 아니야. 그렇지 약간 이런 거. 머리 좀만 더 길어서 이거 뒤에 이렇게 묶고 다니고 싶다. 뒷머리 이렇게 나와 있고 약간 반묶음. 예, 여러분들 봐봐 앞머리가 그새 자랐다? 내가 여러분들이 하는 말들을 하나하나 다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성심성의껏 다 답변 다는 아니지만은 계속 답변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안해요.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공부 머리는 별로 안 좋았어서 이제 영어도 너무 어렵고 다른 나라 언어도 너무 어렵고 물론 이게 핑계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핑계가 맞긴 하지만 공부하기 힘들어요. 지금 해도 뭐 늦진 않았지. 근데 왜 나는 좀 늦었어. 왜냐면은 난 지금도 계속 일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아니다, 그게 더 배우기 좋은 환경인가? 아무튼 영어 어려워요. 영어 선생님 구합니다. 진짜 영어를 진짜 잘 가르친다. 그럼 우리 하이브로 연락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진짜 일타 강사 뺨치는 그런 엄청난 습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영어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가르쳐줘야죠. 밤, where are you, 밤? 밤에 아직도 근련서에 있어요. 지금 제가 데리고 오기에는 밤이가 참 애가 그나마 다행인 게 너무 미안한 거기도 하지만 애가 뭐라 해야 될까 사람을 때 너무 좋아하고 웬만한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뭐 어릴 때부터 이제 훈련소를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약간 모든 사람한테 열려있는 그런 친구여가지고 약간 성격도 나 닮은 것 같아. 피부도 봐봐. 밤이 피부 트러블 나 닮아서 근데 이제 나도 이제 케어해주려고 하는데 아무튼 지금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뛰는 것도 이제 약간 그 잔디 쪽에 있다 보니까 잘 뛰고 원래는 약간 토끼처럼 이렇게 총총총 뛰었는데 지금 이제 영상들 계속 보내주는 거 보면 아주 씩씩하게 잘 이렇게 가속도 붙여가지고 뛰는 것 같더라고. 아니 뭐 본격적으로 뛰는 건 묻진 못했지만 아무튼 조만간 밤이 또 이제 보러 가서 밤에 또 신나게 놀아주고 English, please. I can't speak English well. Sorry. 잠시만. 여러분들 글씨를 댓글을 조금이라도 잘 보기 위해서 내가 렌즈는 안 끼지만 인공 눈물이 있다. 근데 그 인공 눈물 이거 누구 건지 알아요? 이게 사람이 쓰는 건데 이거 밤이 거예요. 밤이 거. 밤에 인공 눈물을 이거를 하루에 네 개씩 눈에다 넣어줬어. 세 번? 네 번? 밤이가 눈도 약간 눈도 안 좋아. 밤이가 사람이 쓰는 건데 이거 넣어주면 좋다고 해서 근데 밤이 진짜 몸에 좋다는 거 진짜 다 사놨는데 근데 그런 게 또 막 도움이 크게 되진 않더라고. 그 본질적인 걸 잡아야지. 지금 본질적인 걸 잡으러 밤이가 지금 간 거예요. 나중에는 밤에는 같이 있는 모습
자주 볼 거예요. 배우 데뷔하고 싶냐고? 파티 파티 야 장커. 나 영어 못해 미안해. 너 너무 예뻐. 어이 나도 영어 못해요. 너도 예뻐. 정, 자 읽어볼게요. 정쿡 English is so cute. Oh my god. Tomorrow is my exam and I am watching live. 그 뭔데? 엑셈이 뭔데? 엑셈? Your English is so cute. Thank you. Play Wawa by. 그래, 내가 최대한 한번 노력해볼게. 내가 영어는 못하지만, 어? 나 노력하면 되잖아. 아니면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해? 뭐 어떻게 할까? 내가 틀어줄게. 기다려 봐봐. 와와. 아니 와와가 아니라 와와. 이거야? 이거 와이와이 뜨는데? 저 어떻게 읽는 건데? 저 기다려 봐. 그냥 칠게 타이핑으로. 와, 아니, 아니 저 어떻게 읽는 건데? WAHH는 어떻게 읽는 거야? 와, 와 아니야? 와, 와, 와. 아 미안하다. 아 저걸 치면 됐었네. 이 근데 무슨 노래인데? 아이 가수 제목을 쳤으면 됐구나. 미안합니다. 아 근데 나 안 뜨는데? 안 떠. 아 여기 있다. AR 어 두 명인데? 한 명씩 봐볼까? 이제 이 사람 아닌 것 같아. 이 사람도 아니야. 여기도 있다. 어? 이 사람? 아 이거 못 찾겠다. 미안하다. 다음에 내가 틀어줄게. 아니 아리랑은 자꾸 왜 나오는 거야? 요즘 고민이 있냐고요. 확실히 비버가 내가 뭐 어릴 때 듣고 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일 잘한다.
Can you say 마하코카요 for us? Filipino fans? 아, 마하코카요. 용기 미리 메리미는 항상 보여. 이제 아미들도 아는 거야. 용기 메리미를 치면 내가 집어 준다는 걸 아는 거지. 여러분, 장 1부는 끝났어요. 몇 부까지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2부는 돌아올 텐데 일단은 this is part 1 for of live for live of live. So Pokwa Motto Jumbiste Kimas Kairimas Kairimas. So wait a minute. Wait a minute. お願いします. Na, 이러 영어, 한국어. 말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솔직히 한국어밖에 못 하지. 할 수 있 한다고 얘기하는 할 한다고 얘기할 수 있는 아니. 봐봐, 한국말도 못 하네. 나 연계부가 했어. 이게 어릴 때 가방끈이 짧아서 그래요, 제가. 하, 진짜 좀. 공부 그냥 좀 하루에 한 시간이라도 하지. 내가 근데 공부 안 한 건 치고는 잘 자란 거긴 해. 난 그렇게 생각해. 왜냐면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그때 그냥 연필을 놨어요. 내가 진짜 과거로 돌아갔으면 했으면 내가 헌꾸냥을 내줄 거야. 내가 니 알아서 살아도 되는데 제발 공부 좀 해라고. 아니 공부 좀 해라고 아니라 너 딱 영어랑 국어 그거 두 개만 하라고 하고 싶다. 아우. 아무튼 wait a minute please. 아니 이거를 씨 영어 진짜 어렵네.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와.
prepared가 prepare 이 준비하다잖아. 그럼 봐봐. 나는 할 것이다가 I will도 있지만 그냥 할 거야 이것도 I'm preparing도 되는 거잖아. 이건 내가 영어 레슨에서 배웠던 것 같거든. 아니야? I'm preparing next for next live part 2. So Junbishitekimasu. Hi. 여러분들 잠깐만 재정비 좀 하고 다녀오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거 라디오처럼 like radio 약간 그런 거 있잖아. 1부 2부 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라이브를 이런 식으로 하자고. 근데 내가 언제 돌아올지 몰라. 하지만 기다리 그러니까 그건 안 할 거야. 노쇼는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아니 나도 영어 하고 싶어. 왜 한국어로 어? 한국어로 하면 편하지. 근데 나도 잘하고 싶다고. 근데 내가 게으른 걸 어떡해. 내가 MBTI에서 P가 어? 100인데 J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옆에서 채찍질을 해주는 그런 선생님이 필요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영어를 배우려면. 안 그래도 속상한데. 근데 하고 싶다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 알아요? 알겠지? 나랑 비슷한 사람도 있겠지. 아무튼 갔다 올게요. See you next part. 앙?